이야기.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2020년 9월 27일 우리 곁을 떠나간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였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그녀가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데요. 지난번 미우라 하루마 때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다케우치 유코를 기리고 싶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배우 다케우치 유코. 1980년 4월 1일 생인 그녀는 중학교 졸업 이후 하라주쿠에서 스카우트 되었고 95년 재무성 CF로 데뷔하게 됩니다. 다음에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데뷔는 きっかけよ. 최초 드라마です. 木曜の怪談というそこで堂本の小一さんの方がヒーローをやってまして、で私は幼馴染の女の子ということで初めてドラマ出たのがそれです。 그 사랑의 주요시 주연의 좋은 사람에서 조연으로 나오기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98년에는 영화 링에도 출연합니다. 같은 해 영화 이노센트 월드의 히로인으로 나왔고 영화 노래도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를 드라마 하얀 그림자에서 함께했던 스마베 나카이 마사히로가 많이 좋아해서 스마스마에 출연했을 때 언급을 하기도 했죠. 노래도 나셨는데요. 네. 그거밖에가. 아, 지금 나가고 있네. 예, 나しました. 그 드라마 했을 때 다케우치가 노래를 했다고 했는데 昔 CD 데뷔했을 때 소리까지 出してないんです。17歳の過ちだと思ってます。その歌でも本当にすっげえ歌なの。あれから歌ってないんですか?で、CD出してないってことはそういうことですよ。 라이징 스타로 꾸준히 주목받던 그녀는 99년 아침 드라마 아스카 히로인으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케우치 유코는 그간 두 번의 아침 드라마 히로인 오디션에서 탈락했지만 세 번째 도전 끝에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바랐던 일이었기에 제작 발표회에서는 눈물을 살짝 보이기도 했다고요. 아스카가 평균 시청률 24.4%를 기록하면서 대성공을 거둔 이후 다케우치 유코 역시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2000년 4분기부터 2001년 3분기까지 1년 내내 연속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실화가게 문자하게 이따가? 예, 안오토키가 次の日 別の 뭔가 오시고도 갔단다네. 뭐 무코도노という 別の 드라마에 갔었는데. 早いな. 뭐네? 나가세の人になってるの. 네 작품 모두 히로인을 맡으면서 그게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중 나카이 마사히로와 함께한 하얀 그림자는 평균 시청률 20%를 넘기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좋은 흐름 속에서 쯔마모키 사토시, 후지키 나오이토 등과 함께 2002년 제26회 엘란도르상 신인상도 수상합니다. 그리고 2002년 그녀는 잊을 수 없는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주연작 런치의 여왕입니다. 평균 시청률 19.1%를 기록했고 전국에 오므라이스 붐을 일으키면서 히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코짱이 세상 맛있게 오므라이스를 먹는 모습은 인기짤로 돌아다닐 만큼 유명했죠. 다케우치 유코는 2000년 초중반 수많은 히트작을 선보입니다. 2003년에는 영화 환생이 입소문이 나면서 무려 3개월간 롱런하며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습니다. 2004년은 최전성기였습니다. 2004년 기무라 타쿠야 주연의 프라이드에서 히로인 아키를 연기하는데 이 작품은 평균 시청률 25.2%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지요. 하루와 아키의 러브스토리는 모두를 울리고 미소짓게 했습니다. 같은 해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흥행 수입 48억엔을 기록하면서 히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개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다케우치 유코는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녀는 스마베 여인으로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멤버들과 호흡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때 스마베 멤버들이 가장 잘 나갈 때였기 때문에 공연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케우치 유코가 톱 클래스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지요. 스마베 全員としてんだよね? 예? 全員と. 師匠が.
役を好きになるか、役を好きになる、そう考えるとそれは撮影期間すら好きですよ、うんね、いい人だって思うし、撮影が終わっても少なからずいい人だってイメージは変わらないわけですから、うんうんうんうん、だけどすぐ死なれちゃうのも嫌だし、うん、どっか行って帰ってこないのも嫌だし、入ってこないし、私が死ぬのも嫌ですし、花屋にはバラを置いてほしいんです。이렇게 톱스타로 영향력을 높이던 그녀는 2005년 6월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나카무라 시도우와 속도위반 결혼을 발표합니다. 같은 해 11월 장남이 탄생하는데요. 출산과 육아로 인해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그녀는 2007년 9월에 공개된 영화 사이드카의 개를 통해 복귀하게 됩니다. 연기력을 높게 평가받아 많은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무사히 복귀에 성공했지만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2008년 2월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발표합니다. 나카무라 시도의 바람이 원인이었는데요. 아들의 친권은 그녀가 갖게 됩니다. 나카무라는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건 라이징 스타였던 배우 오카모토 아야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카무라 시도가 결혼 전 교제했던 사이였는데요.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나카무라는 2006년 9월에도 마성의 여자 타카오카 사키와 심야 미래 사진을 찍히는 등 최악의 남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같은 보도 이후 크게 분노한 다케우치 유코는 2006년 11월 이혼을 통보합니다. 남자가 가부키 집안 사람이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 친권을 둘러싸고 이견이 많아 정식으로 이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케우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발표했던 시기에도 드라마 장미 없는 꽃집에 출연 중이었는데요. 카토리 신고와 호흡을 맞췄던 러브스토리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2005년 이후 3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멋지게 성공시켜버렸는데요. 2009년에는 미드에도 주요 인물로 캐스팅되면서 해외 진출도 이뤄냅니다. 2010년 그녀는 또 다른 대표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딸기밤으로 불리는 스트로베리 나이트입니다. 2010년 스페셜로 처음 선을 보인 이후 2012년 연속 드라마, 2013년 영화까지 이어질 이 시리즈 역시 크게 성공합니다. 히메카와를 연기할 수 있는 건 그녀뿐이었습니다. 2015년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서 기쁨이 성우를 맡기도 했고 2016년 대하 드라마 사나다 마루에서 히로인 차차를 연기했으며 2018년 미스 셜록을 통해 매력 터지는 캐릭터를 너무나 멋지게 소화해내면서 역시 다케우치 유코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크로사와 키요시 감독의 크리피, 공포 영화의 대가 나카무라 요시히로 감독의 잔예를 선보였는데 이렇게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 폭을 넓혀왔습니다. 2019년 주연 작품을 선보일 당시 소속 기획사의 후배 배우 나카바야시 다이키와 재혼을 발표합니다. 중학생이 된 장남이 세 사람이 함께라면 즐겁지 않을까 하며 어머니를 응원해줬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는 등 좋은 관계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기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20년 1월 둘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2020년 9월 27일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뉴스가 세상에 전해집니다. 톱스타 다케우치 유코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택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간 다케우치 유코가 쓰러져 있는 것을 새벽 2시경 남편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2019년에 재혼을 하고 2020년 초 아이도 태어났던 터라 누구보다 세상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모두가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유서가 없었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많은 추측이 오고 갔습니다. 차남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산후 우울증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동시에 출산과 육아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미래와 커리어에 대한 고민 등도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컴퓨터스맨 JP 영웅편 출연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하지요.
영화 컨피던스맨 JP에서 함께 공연한 미우라 하루마가 몇 달 전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난 다케우치 유코는 중2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듬해 아버지는 재혼을 했는데 엄마의 친구였다는 상대방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요. 갑작스럽게 6남매가 되어버린 거죠. 또한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신을 아버지의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갈 곳이 없기에 연예계에서 꼭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했고 이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생겼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고요. 하지만 그 어떤 이야기를 살펴봐도 왜 그녀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공개된 컨피던스맨 JP 프린세스 편이 유작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였던 다케우치 유코의 여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 지금도 유코짱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네요. 다케우치 유코짱, 어떤 사람입니까? 다케우치さんは 面白い人ですよ. いい意味ですか?いい意味です。もちろんです。 다케우치さんってね、 面白いですよね。 面白いですよね。 なんかさ、 結局ふざけてんのかなと思ってた。ふざけてませんよ。え、どんなところがですか?根本。ふざけてたらね、この年齢までお仕事続けられませんよ。ふざけてたらね、この年齢までお仕事続けられませんよ。 다케우치 유코는 이렇게 재미난 유머와 재치를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웃음을 안겨줬는데요. 그녀가 그곳에서는 걱정과 고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